동장군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는 닷새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간밤에 기온이 떨어지며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서 영하 15도 이하,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 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영동,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주의해 주시고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상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는데요. 곳곳에 풍랑특보도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해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여전한 오늘 아침입니다. 외출하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